토마스 울만은 78세에 쓴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50세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꿔야 할 나이다. 후반생을 멋지게 살기 위한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할 나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린 대부분 인생 전반을 직업적 성공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가족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도 그렇게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건 적어도 인생 후반만큼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여유롭고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후반부에 접어들고 보니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껏 누렸던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신체적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 상황도 빠듯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나이 들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인데요. 이 책은 50대라는 인생의 한복판을 건너고 있는 저자 자신의 이야기이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0대, 50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서 100세 시대를 운운하며 건강한 장수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 직장을 떠난 중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경력 단절이 생긴 이후엔 시급의 일자리를 놓고 젊은이들과 경쟁하게 되고 그런 일자리조차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생각과 태도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쉽게 우울해지고 아내와의 불화도 잦아지고 또 노화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한창욱 씨가 생각하는 50대는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100세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100세 시대에 적합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한물간 퇴물로 판단해 새로운 꿈이나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이 50이 되고 나면 그런 생각이 급격하게 강해진다. 예전 같지 않은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 지금껏 누렸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의 변화,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50이 넘으면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이 50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절반에 불과하다.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 수도 있다. 그것도 전반생과는 달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50대는 꿈꾸고 도전할 때지 삶을 정리할 때가 아니다.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됨으로써 전반생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전반생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루거나 용기나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두었던 것들에 도전하기에 이보다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후반생을 살 수 있다. 이 책은 제1장 50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2장 후반생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3장 가족,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4장 1. 수입보다는 행복이 먼저. 이렇게 4장 안에 50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알은 50대 초반에 희망퇴직을 했다. 퇴직 후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더 일했다. 계약을 더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증권계를 떠났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일단 이력서를 넣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붐을 잃어서 그런지 쟁쟁한 퇴직자가 워낙 많아 자신에게까지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여유로웠다. 20년 넘게 증권계에서 일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틈틈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한 그는 남은 재산으로 일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100세는커녕 70세까지 버티기도 힘겨운 실정이었다. 다시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문제는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마땅한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끝에 아예 직업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기로 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일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증권계를 떠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하수구간을 파묻는 노동일이었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소장이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해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며 강한 의지가 돋보이도록 힘주어 대답했다. 그는 현장에 배치되었고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다. 증권사에서 일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시에서 뽑는 봄철 산불 예방 진화대원이었다.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만 일하는 기간제였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을 일했다. 비록 저임금이었지만 일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쐬며 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관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건물 관리인으로 취업을 했고 일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다. 현재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주말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후반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퇴직 전에는 찬란한 인생을 꿈꿨어요. 그런데 지나보니 다 헛된 꿈이더라고요. 인생이 찬란하지 않으면 어때요? 재미만 있으면 됐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저것 해보니 일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있더라고요. 한 번뿐인 삶인데 찬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남들이 인정하는 찬란한 인생을 살기란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찬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칠 만한 목표, 노력 뒤에 움켜진 성공, 사랑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자유, 지혜로움, 사회적 안정,
높은 자존감 등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비빔밥처럼 잘 섞여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치환된다. 찬란한 인생은 그러한 행복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다. 즉, 내 인생을 내가 아닌 타인이 평가하게 되면 찬란한 인생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한국은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데 자연 자원과 자산이 부족하다. 국가는 경쟁을 부추기고 국민은 성공하면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집단 체면에 빠져서 마치 경주마처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 어렸을 때부터 저마다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달리지만 성공을 움켜쥔 자는 소수이고 찬란한 인생을 획득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공은 찬란한 인생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찬란한 인생은 별개다. 성공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공에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만 찬란한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후반생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나 스스로 내리자. 성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성공해야 행복한 인생은 아니지 않는가?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처럼 스스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삶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이제 그만 무시해도 무방하다. 내 삶은 오로지 나의 것으로 나만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 인생의 키워드를 바꿔라.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벌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차라리 안 사입고 덜 먹는 게 낫지. 대개 50세는 이전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 연봉, 명예나 권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에서 절정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절정에 오른 나를 자랑스러워할수록 절정의 짜릿한 맛을 못 잊을수록 후반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험난하다. 후반생을 일찍 준비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위나 체면, 관습 등은 내려놓고 산뜻하게 후반생을 시작한다. 설령 전반생에서 한 회사의 CEO였다 하더라도 후반생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했다면 기꺼이 몸을 낮춘다. 하지만 전반생의 단맛에 취해 있거나 떠밀리다시피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후반생을 맞은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할 일이 없다. 아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으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시각 자체가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마음속의 장벽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일거리가 보인다. 체면이란 남을 대할 때 자기 입장이나 지위로 보아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위신을 말한다. 그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데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데 있다. 기업의 CEO나 임원, 대학 교수, 은행의 지점장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체면도 사라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란 탈만은 여전히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왕년의 내가와 같은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운 여생을 탕진하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도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보탬이 되듯이 과거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도 썩어야만 후반생에서 열매를 맺는데 보탬이 된다. 체면이나 관습 같은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어버리자. 그 대신 풍부한 경험과 능력, 자존감 등을 챙겨서 후반생을 시작하자. 또한 지위의 높고 낮음과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속물근성도 내려놓자. 나이도 웬만큼 먹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도 정신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마음 공부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전반생에서는 부자, 성공, 명예 등이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후반생에서는 삶의 질, 건강, 죽음 등이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문제들과 수시로 부딪혀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려놓는 김에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자. 부모와 자식은 애증 관계여서 집착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식들에게 붙들려 살 것인가? 성장한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후반생을 살아나가는 데도 안 좋고 자식의 인생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도 숲속의 나무와 다를 바 없다. 걱정된다고 해서 자신의 그늘 아래만 두게 되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성인이 된 자식이라면 홀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상에 내놓기 미흡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내 인생은 물론이고 자식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는 우리는 앞으로 굴러오는 것을 환영하자. 그러나 다른 것들은 갈망하지 말자 라고 제안했다. 전반생보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후반생에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 지위나 체면, 속물근성, 자식에 대한 집착만 버려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나만의 행복 레시피 만들기. 피곤하면 집에서 쉴 일이지. 주말만 되면 불이 났게 산으로 달려가네. 이 산에다 우렁각시라도 감춰뒀나? 원. 아내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피는 배낭을 메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친구들과 함께 산을 타기 위해서다. 그는 직장에 다니면서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했다. 그렇게 26년을 일만 하다 퇴직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다. 임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고되자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인생에 대한 허무감마저 들었다. 예전에는 부족했던 시간이 갑자기 넘쳐 흘렀다. 하지만 평생 놀아본 적이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뭘 해야 좋을지 몰랐다. 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있으면 아내의 눈치가 보였고 밖에 나가서 지인들을 만나면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다 우연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산에 올랐는데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 뒤로 등산 장비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혼자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행을 하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미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혼자 다니는 산행이 슬슬 지겨워질 무렵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셋이서 함께 등산을 다닌 지 꽤 됐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그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산행을 했고 하산에서는 술도 가볍게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고등학교 때는 다들 자신만 아는 철부지였는데 나이를 먹어서인지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았다. 그는 전반생의 경력을 살려서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창 성장하는 회사여서 해야 할 일도 많았다. 스스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자처하곤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 친구들과 산행하는 토요일만은 확실하게 시간을 비워두었다. 양보와 희생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개인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족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 나만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이기주의자로 비칠까봐 정작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다 보면 훌쩍 나이가 들고 어느새 전반생이 지나고 만다. 후반생에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커서 각자 알아서 지내니 신경 쓸 일이 없고 배우자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개인의 행복을 양보하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지 않거나 배우자가 기피한다면 굳이 부부가 함께 할 필요는 없다. 후반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소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가족을 위해서 평생 양보와 희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눈치 보지 말고 나만의 행복 레시피를 만들어 보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해 보라. 굳이 취미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다. 만약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그 시간을 늘려나가라.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복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라. 나이 먹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현재의 소중함을 은연중에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전반생에서는 마음이 항상 미래에 가 있어서 현재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았다면 후반생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살자. 나만의 행복 레시피를 만들고 그 시간을 만끽하자.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한 법이다. 후반생이 즐거워지는 부부의 공식. 소규모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T는 사업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젊은 객기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다. 연이어서 네 번을 실패하고 다섯 번째 사업에 비로소 성공했다. 마침내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중국산 저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 쓰며 안간힘을 썼지만 판매는 점점 줄어들었다. 한때 40명이 넘었던 직원은 하나둘 나가서 이제는 달랑 3명뿐이다.
힘겨운 세월이었어.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삶을 좀 즐기자. 그는 사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짰다.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서 여권 번호를 물어보자 아내가 이유를 물었다. 그제야 은퇴 뒤의 계획을 설명하니 아내가 단박에 거절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여행 가자는데 왜 안 간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여보, 난 여행 자체를 싫어해요. 그동안은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마지못해 동행했지만 당신하고 단둘이 가는 여행은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안 가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 노예예요?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정해놓고 여행 가자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라 나서야 해요? 나도 인격과 자유가 있다고요. 나는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후반생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밀려나온 남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바로 아내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할 때는 서로 바쁘다 보니 웬만한 문제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에서 사귀고 만다. 그러다 퇴직하게 되면 바깥 양반이라는 호칭은 떨어져 나가서 집에서 뒹구는 양반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사람의 고유 영역인 집에서 빈둥거리다 보면 은연중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을 함께했던 경험이 많지 않기에 아내 역시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 눈치가 보여서 하는 일도 없이 밖을 떠돌다 보면 아내와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다. 퇴직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반면 아내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동안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후반생마저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이 늘어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공적인 후반생을 보내고 싶다면 부부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다.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동료이지 가사를 책임지거나 내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아내가 나만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부부는 일심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남녀의 특성이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사이다. 물론 일심동체가 되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는 당사자들 외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마주보며 살 때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을 살 때 형성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가사를 분담하라. 둘째,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공유하라. 셋째, 아내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라. 프랑스 소설가인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의 상실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없다.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거나 의심하는 사이지 진실한 부부라고 할 수 없다.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고 떨어져 있을 때도 각자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부부가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다. 후반생에서는 나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이 먹으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내 입장만 강요하거나 배려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때 부부관계가 진실해진다. 인격은 포도주처럼 향기롭게. 그 나이에 알맞은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겪는 모든 불행을 겪어야 한다.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이다. 후반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어려서 작은 불행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노화가 빨리 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한 분야에서 순조롭게 성공해서 명성을 쌓았던 분들 중에는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상당히 많다.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처리나 불행에 대한 탄력성은 떨어진다. 전반생에서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오다 보니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나 인생 전반에 대한 통찰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실제 나이에 맞는 마음의 나이를 찾지 못하면 후반생에 찾아오는 온갖 불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품격 있는 후반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연령을 높여야 한다. 봉사활동 같은 사회참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한편 틈틈이 사색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인생 전반을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생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채롭게 변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뭉게구름처럼 그저 흘러가는 인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노화가 빨리 와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인체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위축되면 의욕과 창의성이 떨어지면서 마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만사가 귀찮고 삶이 시들하게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음이 죽음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분의 삶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일탈을 시도하라. 어차피 끝난 인생,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은가?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움츠러들기 시작한 뇌가 제 기능을 한다.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나이에 맞는 마음의 나이를 찾아라. 정신적으로 강해져야만 멀리 갈 수 있다. 젊게 사는 것은 좋지만 철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연령이 성숙한 건 좋지만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인격이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숙성되어 간다는 것이요, 마음의 눈을 떠서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이다. 전반생에서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며 살았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열망했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죠. 그러나 후반생에는 좀 더 다른 삶을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돈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후반생을 풍성하게 하는 건 그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